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5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에 선교 나가서 거기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계속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하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귀한 선교사에게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지금 큐티 나눔하며 연습할 장소는 이곳 미국 미시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미국 213-284-4111입니다. 요수아 9장 계약계정과 NIV를 함께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Three days after they made the treaty with the Gibeonites, the Israelites heard that they were neighbors living near them. 이제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을 알게 되었지만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치지 않겠다고 이미 맹세를 한 후였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리라와 부에롯과 기랴앗 여아림이라. So the Israelites set out and on the third day came to their cities, Gibeon, Kephira, Beerus, and Kiriath Jearim. 여기 지금 현재 기브온은 예루살렘의 바로 위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아래 사우스에 위치하지요. 키리아스 제림 뉴스 빌리지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 웨스트로 정확히는 약간 북서쪽입니다. 자가용으로 운전할 때는 14.9km 22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키리아스 제림 뉴스 빌리지가 성경 지명인 키리아스 제림과 같은 곳이라면 서쪽 웨스트에는 지중해 메테르네시가 있고 동쪽 이스트에는 솔트시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But the Israelites did not attack them because the leaders of the assembly had sworn an oath to them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The whole assembly grumbled against the leaders. Grumble 하면은 투덜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불만사항이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But all the leaders answered, We have given them our oath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and we cannot touch them now.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맹세, 여기서 오스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느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This is what we will do to them. We will let them live. So that rest will not fall on us for breaking the oath or we swore to them. Breaking, break 하면은 깨어지다, 부서지다, 깨다, 부수다, 고장나다, 고장내다, 피부를 찢다. 여기서 swore가 나오는데 swear의 과거죠. Swear, swore, sworn 자동사로 될 때는 욕을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맹세하다, 선서하다의 뜻이지요. Swear plus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대며 욕설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내용이 됩니다. He swore at me 하게 되면은 그는 지독한 말로 나를 욕했다. 나에게 욕을 퍼부었다.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뭐라고 단언하다. 맹세코 뭐뭐라고 말하다. To가 붙게 되면은 그런 뜻입니다. To its truth. Swear to its truth. 그것이 진실임을 단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타동사 수단 선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Swearer, solemn oath 하면은 엄숙히 선서하다. Swearer, solemn oath, 엄숙히 선서하다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swear 앞에 맹세하는 거, oath 맹세하는 거는 한번 맹세하면은 어떤 경우가 되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맹세는 아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를 하는 게 절대로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하면 감사합니다.